예, The Primitives of Phoenix Live View. 요 아티클 쭉 한번 보셨죠? 굉장히 상당히 상시하게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요 부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다음 또 주제로 넘어갈 거예요. 일단 이번이 이 뭐예요? 여기 블로그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가 바로 우리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공부를 했던 카운트 라이브입니다. 그죠? 예를 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마운트 랜더 호출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걸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표현을 제가 한 거예요. 자, 제일 먼저 브라우저가 피닉스 서버에 접속을 할 때 리퀘스트를 선택을 하죠. 그러면은 피닉스 서버는 마운트와 그런 다음에 랜더를 호출합니다. 마운드와 랜더. 랜더랙 이제 커넥티드 마운트 속에 여기 있죠. 그래서 내용을 다시 보시면은 마운트를 먼저 호출하고 얘가 1번이에요. 호출하고 그런 다음에 이어서 렌더를 호출하죠. 지금 이제 렌더 속에 우리 이 뭐예요? 이거 시길 L 시길이죠. 라지로 돼 있는 이게 라이브입니다. L은 라이브 시길 요 시기를 전달하면 피닉스 엔진에서 요걸 브라우저가 이해할 수 있는 HTML로 바꿔요. 바꿔서 던져줍니다. 이게 첫 번째 순서입니다. 그래서 브라우저가 피닉스에 접속을 하고 그럼 피닉스는 마운트를 호출하고 마운트가 호출해서 얘가 하는 역할은 스테이트를 이니셜라이즈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니셜라이즈 스테이트 스테이트를 하고 그런 다음에 커넥티드 호출해요. 지금은 이제 커넥티드를 호출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커넥티드를 나중에 호출하는 장면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얘는 빼고 일단 다음에 렌더를 해서 렌더를 통해서 HTML을 전달하는 거죠. 요걸 전달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요걸 전달받으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S 부분에서 들어와서 F, JS에서 F 부분 있죠. 여기서 하는 것이 뭐냐니까 라이브 소켓 지정되어 있는 거. 소켓도 지정되어 있고 라이브 소켓도 지정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라이브 소켓 커넥터를 호출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게 브라우저에서 하는 역할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커넥터가 되죠. 브라우저가 커넥트하고 렌더 첫 번째 리스폰스를 전달하면 브라우저는 여기서 new 라이브 소켓 그죠? 요걸 만들어서 라이브 소켓 커넥트 라이브 소켓에 커넥트로 추가하죠. 그럼 얘는 소켓이에요. 라이브 소켓이든 뭐 그냥 소켓이든 소켓입니다. 소켓을 통해서 피닉스 서브에 커넥트가 되죠. 커넥트가 되면은 이 시점에서 새로운 프로세스를 하나 만들어냅니다. 이 프로세스가 라이브 뷰 프로세스예요. 뷰 프로세스를 만들어내고 이 만들어진 프로세스를 통해서 다시 마운트와 렌더를 다시 호출합니다. 두 번 호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니까 여기다 여러분 실제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 됩니다. 카운트 라이브에서 여기에 IO inspect self 호출하죠. 그런 다음에 여기에 지금 피닉스 라이브 뷰입니다. 그래서 릴로드를 하죠. 릴로드를 하면은 이렇게 처음에 마운트 800번이 한번 호출되고 조금 있다가 마운트에서 806번이 또다시 호출되죠. 그죠? 그래서 800번 마운트 렌더 호출되고 이어서 또다시 마운트 렌더 호출되고 그리고 마운트 렌더이 각기 두 번이 호출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지금 현재 보시면 또 마운트 819번 또 호출되어 있네요. 이분 이전에 있던 것과 섞여서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릴로드를 하죠. 릴로드를 하면 첫 번째 826번 만들어졌고 두 번째 만들어진 거는 839번. 예. 그죠?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요 마운트와 렌더가 호출되고 그때 호출될 때의 프로세스가 다른 겁니다. 다르고 두 번째 만들어진 프로세스 839번 있잖아요. 얘가 라이브 뷰 프로세스입니다. 얘는 라이브 뷰 프로세스가 아니라 얘는 그냥 피닉스의 프로세스입니다. 피닉스가 웹 브라우저에 호출을 받아서 웹 브라우저에게 뭔가 대답을 던져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프로세스이고 그리고 그런 다음에 피닉스는 그 웹 브라우저에게 전담할 수 있는 전속 프로세스를 하나 만들어줘요. 그게 라이브 뷰 프로세스입니다. 용도가 다릅니다. 얘는 안내 데스크라고 얘기를 하면은 건물이 빌딩이 있어요. 빌딩에 안내 데스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안내데스크는 사람이 방문객에게 방문객마다 전속 안내원을 한 명을 할당을 합니다. 전속 안내원을 할당하는데 그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이해되나요? 안내데스크, 법령, 안내, 전속 안내. 그래서 839번 라이브 오브 프로세스가 하나가 할당이 되죠. 이 브라우저. 그러면 얘의 이제 이 각종 뭐 부민이 플러스니 마이너스니 등등등등 처리를 하잖아요. 요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프로세스가 바로 요 839번 얘입니다. 얘가 계속 처리해요. 그리고 이제 호출할 때마다 이제 렌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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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더만 하고 있죠. 마운트는 다시 호출하지 않습니다. 마운트는 한 번 호출되면 끝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 호출되죠. 첫 번째 이렇게 호출되고 그런 다음에 생성할 때 라이브 뷰 브라우저 프로세스를 만들 때 한 번 호출하는 것이 끝입니다. 더 이상은 마운트는 되지 않고 그 다음부터는 누가 호출되느냐니까 바로 핸들 이벤트나 핸들 인포나 핸들 바람이 호출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얘는 누가 호출하나요? 얘를 누가 호출해서 누가 실행을 하나요? 얘를 호출하는 것은 유저입니다. 그래서 호출하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유저, 사람이 이벤트를 발생해서 이렇게 뭘 만들어내는 핸들 이벤트 이렇게 구성해서 키, 소켓 키 밸류 이런 형식이 되는 거죠. 보시면 핸들 이벤트 소켓 있고 다음에 뭐 핸들 이벤트 밸류 있고 다음에 뭘 어떻게 처리하는 이런 알고리즘 비즈니스 로지 여기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자 웹 브라우저의 사용자가 이벤트를 전달해서 핸들 이벤트 호출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시스템이 뭔가 이벤트를 전달했을 때는 핸들 인포가 호출됩니다. 그 핸들 이벤트와 핸들 인포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리스판스를 전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프로세스는 누가 진행하는지 아니까 방금 우리가 봤던 방금 만들어졌던 전속 안내원 그죠? 얘가 라이브 프로세스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웹 브라우저가 어디 갔나요? 우리 웹 브라우저가 창을 닫게 되면은 이걸 창을 닫잖아요. 닫거나 아니면 새로 릴로드 하게 되면은 그때 이 라이브 뷰 프로세스 839번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죠? 이해되시죠? 얘를 처리하는 얘를 호출해서 실행하는 프로세스가 바로 요 라이브 뷰 프로세스라는 거. 그죠? 그리고 핸들 이벤트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이전에 봤던 다른 것도 있었죠? 다른 거 뭐 클락에 있었나요? 핸들 인포 또 마찬가지입니다. 핸들 인포 같은 경우는 주로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이벤트이고 그죠? 그리고 핸들 이벤트는 사람 유저가 주로 만들어내는 이벤트이고 그죠? 그리고 파람 됐었잖아요. 핸들 파람 어디 있었나요? 핸들 파람은 웹 브라우저의 주소창이 만들어내는 이벤트입니다. 그죠? 웹 브라우저의 주소창 이 주소창에 우리가 유저 가 있고 여기에 1이라고 하는 번호를 넣게 되면은 요 1이라고 하는 이 주소 있잖아요. 요 1이라고 하는 이 글자 얘가 만들어내는 이벤트가 핸들 파람즈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하나 더 추가하자면 이렇게 되겠네요. 아 여기 예 뭐 그냥 넘어가긴 그렇고. 하나 더 추가를 하면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브라우저 어드레스 그렇죠? 여기서 이벤트라고 말하긴 그렇습니다만은 얘는 이벤트는 이벤트죠. 파라미터입니다. 자, 그러면 핸들 파람이 호출되죠. 파람 그리고 리스판스가 전달되는 거죠. 다시 브라우저에게. 자, 요것이 기본적인 구성입니다. 요런 동작 메커니즘이 요렇게 카운터 라이브처럼 페이지 하나로 끝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지금 보는 유저 라이브처럼 인덱스도 마찬가지 요렇게 마운트 랜드로 구성되어 있고 뉴도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 에디터도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인덱스든 뉴든 쇼든 프레젠스든 에디터든 오토 스크롤이든 뭐든 간에 얘네들은 다 제각기 독립적인 라이브 뷰 프로세스를 만들어내고 독립적으로 만들어진 라이브 뷰 프로세스가 핸들 이벤트를 처리를 한다는 거예요.